네, 안녕하세요. 애니타임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인데 컬드 세컨드 익스펜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카드 게임하고 보드 게임이 합쳐진 그런 형태의 게임이에요. 갑자기 이 게임이 좀 하고 싶어져서 일단 오늘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스토리 모드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스토리 모드를 하면서 기본적인 룰 같은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를 좀 플레이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이게 지금 처음 화면은 아닌데, 처음 화면이 이렇거든요. 처음에, 일단 처음부터 할 거니까 저는, 처음부터 할 거니까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키가 또안 먹네요. 키가 먹었다 안 먹었다 내 얘기. 지금 입력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CD를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2 CD를 PC에다가 넣고 지금 에뮬레이터로 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패드를 연결을 했는데 패드가 인식이 좀잘안 되네요. 자, 일단 입력 지금 되니까 입력되는 데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퍼링이 걸리는지 입력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요. 키보드로 좀 입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키 설정이 잠깐 키 설정 좀 볼게요. 스퀘어, 트라이앵글, 루브, 서클, 젝트가 크로스. 요거 네 개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우리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2를 좀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캡처보드가 플레이스테이션 2가 지금 입력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에뮬레이터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저장은 1번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 데이터 관리, 저장 매뉴얼 좀. 이 매뉴얼을 보면은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카드마다 옵션들의 설명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하셔도 돼요. 이 게임이 이게 단순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옵션 따라서, 그리고 이 땅의 속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 좀, 이것들을 좀 많이 알아줘야 될 게임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일단 스토리 모드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Goddess Kandra, source of all worlds, foresees the future. One scepter will displace her as the source, and he will disrupt the entire universe. 영상을 좀 보시죠. Kandra knows the world he will appear in. It is Soltalia, world of Soltis, scepter turned god. Kandra sends Golligan to Soltalia to put an end to Gemini's ambition. 이게 스펙터가
뭔가의 상황을 받고 이 고리건이라는 지팡이를 도와주면서 이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저 지팡이 보이시죠? 지금 살아있는 지팡이. 이 마을에도 섹터는 없는 모양이에요. 능력 있는 섹터를 찾아다닌 지 벌써 한 달째. 아무런 단서도 잡히지 않다. 이 고리건도 이제 나이가 들었겠다. 찾았다, 고리건. 라이벌 또 내는 소리야. 그리고 거기 상금이 걸려있으니까 변상금 상금을 내가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런 곳에서 이젠 저 녀석과 싸울 만한 말이 남아있지 않다. 컬드라니 정말 죄송합니다. 임무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 이때 주인공 나타나죠. 너는 그대도 섹터시고 절 좀 도와주십시오. 녀석도 섹터라고. 그렇다고 해도 이 몸을 상대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몸께서는 솔타리아 최강의 카드. 네가 당해낼 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라지는 게 상당히 좋을걸. 제가 이 녀석이 당하게 된다면 우주가 파멸하게 될 것 같아요. 저 지팡이가 없어진다면 우주가 파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일단 스토리상 싸워야 될 것 같죠. 유물자 구경삼아 한번 보여주도록 하죠. 애니타임인가? 저도 카드를 모으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는 무조리는 사람. 이 몸과 만나게 되면 누가 했겠는가? 자, 일단 이게 스토리 모드의 첫 스테이지인데요. 스테이지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라운드라고 해가지고 나 한 번, 상대 한 번, 나 한 번, 상대 한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한 번 하고 상대방이 한 번 하면 한 턴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1라운드니까 제 차례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자, 조언을 해주죠, 고리건이. 승리를 위한 조건. 이 맵에서는 총 화력을 5,000골드 이상 모아서 가장 먼저 성에 돌아간 자가 승자가 됩니다. 이 마력이라는 게 고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5,000G라는 게 골드이면서도 마력이라고 하는데, 이 컬드 세트 세계관에서는 이 마력을 가지고 크리처라는 걸 소환을 해요. 땅에다가 소환을 하면 그 땅은 이제 그 섹터의 것이죠. 그 소환은 섹터의 것. 그래서 그 땅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지분이라는 개념의 마력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그 마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일단 루트를 돌아 성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마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부루막을 하면은 처음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월급이라고 해가지고 뭐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받잖아요. 여기서도 이 컬드세트의 게임에서도 일주를 한번 한다고 해요. 다시 성으로 돌아오는 거를. 그래서 성으로 다시 돌아오면 마력을 조금 얻어요. 그러니까 월급 급여 같은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크리처를 사용하여 토지를 소유하면 총 마력이 더욱 올라갑니다. 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크리처라는 소환 물이 있어요. 소환물을 카드로 갖고 있는데 이 카드를 땅에다가 사용을 하면 소환물이 땅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자, 순서. 카드를 한 장 뽑은 뒤 방향키를 위를 누르면 다이스를 써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다이스를 굴린 후 다시 뵙도록 하죠. 자, 일단 주사위를 돌립니다. 자, 일단 주사위를 뽑기 전에 카드를 먼저 한 장 뽑았죠. 홀리워드 1 이라고 해가지고 대상 섹터의 다음 달수는 1로 만든다. 이게 무조건 한 칸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가 무조건 1만 나오게 하게 하는 그런 카드인 거죠. 이런 카드를 스펠이라고 합니다. 스펠. 그래서 이 스펠 카드는 이 주사위를 돌리기 전에만 딱 한 번 쓸 수 있어요. 지금 스펠 카드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일단 이 용도는 나중에 좀 쓰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쓸 일이 없어서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엔 이렇게 네 장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한 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섯 장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크리처라고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크리처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크리처라고 표시가 되고, 이 크리처를 저 이제 이 녹색 땅들에다가 놓는 겁니다. 시도를 보면 여기 이렇게 녹색, 녹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죠. 이거를 속성별 땅인데, 이게 녹색이 땅 속성이고, 노란색이 바람 속성이고, 빨간색이 화 속성이고, 이 파란색이 물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에 맞는 크리처를 두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일단 주사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5가 나왔죠. 5가 나왔는데, 5가 나왔을 때 지금 여기랑 여기를 갈 수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출발하기 전에 방향을 먼저 정할 수 있어요. 방향을 한번 정하면 특별한 스펠 카드를 쓰지 않는 이상 방향을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카드가 이 화속성 카드하고 땅속성 카드가 있죠. 처음에는 일단 여기로 갈 수 있으니까 화속성 카드를 놔주는 게 좋겠죠.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자, 소유자가 없는 토지로 크리처를 소환하면 여기를 영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영지인데 제 영지로 만들 수 있는, 제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HP가 높은 크리처일수록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전투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크리처의 속성과 토지의 속성이 같으면 지형 효과가 추가되어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드 같은 개념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속성을 맞추면. 그래서 자, 여기서 요 드래곤플라이라는 카드를 보면 힘은 30이고 HP는 2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 땅 위에다가 두면 HP가 20이지만 지형 속성까지 해가지고 플러스 10이 돼서 총 30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걸 놔볼게요. 자, 저는 이제 끝났고 CPU 차례네요. CPU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잘 봐둬야 돼요. 지금 보면 크리처 카드밖에 안 들고 있어요. 이게 카드의 종류가 스펠 카드가 있고 아이템 카드가 있고 크리처 카드, 이렇게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펠 카드는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템 카드는 전투를 할 때 추가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크리처 카드는 실제로 전투를 걸거나 아니면 영지를 내 땅으로 만들고 싶거나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고리고리 뭐 또 설명을 해주죠. 저 조금 전에는 넘어갔습니다. 카드를 뽑은 뒤 아이스를 굴리기 전에 스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 이 설명을 해주죠. 스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자, 게임을 좀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스펠 카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요거를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스펠 카드 설명을 보면 대상적 크리처에게, 그러니까 소환되어 있는 소환물에게 20의 데미지를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머포크라는 크리처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HP가 3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를 쓰게 되면 20만 줄 수 있으니까 10이 남아있는 거죠. 10이 남아있어서 아직 저 크리처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뭐 더 쓸만한 스펠 카드가 없으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화속성이니까 필라프레임 너무 좋겠죠. 네, 여기 또 방어형이라고 캐릭터가 나와있네요. 일단은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쇄라고 나와요. 같은 속성의 땅을 여러 개를 이제 자기 소유로 하면 그 땅이 몇 개냐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또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 드래곤플라이 있는 위치가 16이라고 써져있는데 저게 통행료예요. 네, 저 통행료가 비싸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 24로 됐죠. 스펠 카드 나왔네. 자, 전투가 시작됐죠. 자, 스켈레톤 들고 왔어요. 자, 아이템은 지금 없어요. 아이템은 없는데 지금 힘이 30이고 HP가 40이에요. 그리고 저는 힘이 30이고 HP가 30인데 일단 공격은 침략 쪽이 먼저 하는 게 기본입니다.
침략 쪽이 먼저 하는 게 기본이고, 근데 이런 이 상황에서는 제가 먼저 공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드래곤플라이라는 크리처는 그 선제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방어측이라도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격하는 쪽도 선제고 방어하는 쪽도 선제면, 그러면 공격하는 쪽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자, 일단 요 전투에서는 제가 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먼저 공격을 한다고 해도 공격을 하면 30이겠죠? 그러면 스켈레톤의 피가 40에서 30이 깎여요. 그럼 10이 남고, 반대로 이제 스켈레톤이 공격할 차례인데 30을 공격을 하면 저는 이제 그 지형 효과를 10을 더해서 30을 받는다고 해도 공격을 받으면 0이 되겠죠. 0이 되면 크리처가 죽고 땅의 소유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침략 한쪽이 땅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아이템도 없고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자, 전투 시작을 하면, 자, 선제해서 공격을 하죠. 자, 그리고 스켈레톤의 장점이 재생이 돼요. 재생 HP가 원래 자기 갖고 있던 맥스 최대치만큼 회복을 합니다. 아, 이 땅을 뺏겼네요. 자, 땅이 뺏겼으니까 땅의 가치도 조금 떨어졌겠죠. 크리처를 강하게 만들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와 크리처의 속성을 맞추고, 그리고 가능한 HP가 높은 크리처를 배치하거나, 약해진 크리처는 교환 커맨드로 교환합니다. 전투시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크리처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막아야겠죠. 자, 셀렉트 버튼 도움말 드립니다. 뭐 도마를 제가 뭐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 판이라고 해가지고 녹색 크리처 카드 하나 골라왔네요. 자, 아직 뭐 스펙 카드 쓸만한 건 없어요. 자, 일단 주사위를 돌리겠습니다. Aim for the castle. 자, 바람 독성이지만 일단 이 카드를 놓을 수는 있어요. 일단 놓겠습니다. 얘는 가격도 싸고, 뭐 속성이 안 맞아도 놓는 건 상관없어요. 그 지형이 효과를 못 받을 뿐이에요. 대신에 그 어느 지형이냐에 따라서 이 크리처 카드를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제한도 있어요. 자, 일단 중간 지점을 돌파를 했고, 이제는 이제 속성을 맞춰서 놓고 있죠. 자, 아이템 카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롱소드라고 해가지고 힘이 30이 추가가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크리처 카드를 가지고 싸울 때 이 아이템을 들고 싸우면 힘이 30이 추가가 돼서 공격을 합니다. 자, 공격할 수 있는 찬스를 좀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러면 자, 일단은 가봅시다. 자, 다행히 전투는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한 바퀴째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기본 보너스에 200골드에다가 영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에요. 땅이 몇 개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 그리고 호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그 땅의 가치를 살 수 있는 주식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240골드를 받았죠. Good luck to your next journey. 자, 일단 뭐 속성이 없는데 크리처 카드를 한 개도 안 들고 있으면 조금 곤란해요. 상대방이 땅에 갔을 때 전투를 걸지도 못하고 통행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템 카드를 최대한 안 버리고 쓰는 게 중요해요. 안 버리고. 자, 자이언트 래시라고 해가지고 얘는 여기 보면 속성이, 얘는 다른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속성이 없는 카드예요. 속성이 없는 카드도 땅에다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성 카드는 이제 지형의 효과를 못 받아요. 특별하게 이제 크리처 중에서 그 콩카멜레온이라고 해가지고 지형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무속성 크리처도 있는데 대부분의 무속성 크리처는 땅의 지형을 못 받습니다.
대신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가격이 싸고 공격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막 쓰기 편한 거죠. 얘는 자, 보면은 얘는 힘이 20이고 HP가 10이야 10밖에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선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는 이 쥐 한 마리 이렇게 놔두고서 갑옷이 갑옷 말고 그냥 저런 이런 칼 같은 것만 들고 있어도 방어가 되는 그런 크리처죠. 은근히 좋습니다. 잘 쓰면. 자, 일단은 한번 주사위를 또 돌려봅시다. 자, 불속성. 자, 여기 일단은 다음 차례가 되면 카드가 7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버리게 돼요. 일단 여기다가 일단 딴 맛에 얘는 지금 골드가 안 들어가죠. 골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카드만 놓으면 됩니다. 자, 골드 카드만. 다행히 지금 CPU는 발급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전투에서 뭐 이렇게 뭐 유리하게 뭐 가지고 가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칼을 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거를 써볼까요? HP가 40, 30. 대부분 다 30, 30, 40 정도네요. 자, 이러면 일단은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주사위를 굴리면 어차피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지금 지형 효과를 받아서 지금 40이 된 그 크리처들이 있는데 얘나 둘 다 지금 그 힘이 3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때리면 저 크리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매직 볼트를 하나 써서 그 상대방 크리처의 HP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HP가 30에서 10으로 줄었죠. 자, 이제 주사위를 굴려야 돼요. 스펠 카드를 하나 썼으니까. 자, 딱 돌로 가네요. 운이 좋게도. 자, 적의 영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통행료로 마력을 빼고. 일단 여기서 그냥 제가 싸우지 않고 그냥 종료를 하면 여기에 이제 통행료가 지금 24골드가 표시되는데 24골드를 저 땅의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긴 아까우니까 싸움을 해야겠죠. 자, 일단 싸워봅시다. 자, 어떤 놈이 좋을까? 이건 아까운데. 자, 이걸로 싸워봅시다. 팬. Giant Bat. 제가 힘이 30이에요. 그리고 굳이 아이템을 쓰지 않아도 저 HP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칼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스타트 버튼 눌러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은 아이템이 없어서 못 써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이기겠죠. The offense defeated the enemy. 땅을 빼앗았다. 이제 저 땅이 이제 제 땅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바람속성 2연세가 됐네요. 자, 스펠 카드도 나왔어요. 스펠 카드는 안 쓰네요. You got a reward. Good luck to your next journey. 자, 7라운드입니다. 파이터가 나왔습니다. 무속성 크리처입니다. 이 무속성 크리처는 싸면서도 능력이 좋습니다. 이제 힘 40과 HP 40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좋아서 보통 공격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라이버는 여기 위치에 와 있네요. 딱히 뭐 별 볼 일은 없고 여기서 1이나 1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1은 안 나올 것 같고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이 카드를 저한테 쓰기엔 너무 아까워요.
이건 보통 상, 제 땅을 비싸게 해놓고 상대방이 한 칸만 가면 내 비싼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카드를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주사위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자기 영지를 통과했습니다. 반짝이고 있는 것이 자기 영지, 제 땅이죠. 이 영지의 영지 커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영지 커맨드로 토지를 레벨업하면 토지 가치와 통행료가 올라갑니다. 토지와 크리처의 속성이 맞으면 지역 효과까지 올라갑니다. 레벨업에도 마력이 그러니까 이게 땅의 지형의 레벨을 올리려면 그만큼 마력을 쏟아부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자 일단 영지 영지로 눌러서 깜빡깜빡하죠. 타이거 밑에 일단 이 영지를 선택을 하면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레벨업을 하면 2, 3, 4, 5단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돈이 그만큼 있으면 올릴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돈이 없으니까 3까지는 올릴 수 있죠. 그리고 지형 변화라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을 현재는 바람 속성의 땅이지만 타이거 비틀의 속성은 땅 속성이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땅 속성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안 합니다. 돈이 너무 비싸요. 300골드나 돼요. 자, 그리고 크리처 이동이라고 있고 크리처 교환이라고 있는데 일단 교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환을 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카드들 중에서 저 지금 현재 소환되어 있는 크리처하고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이 있어요. 이동은 일반적으로는 해당 크리처가 있는 위치에서 한 칸 정도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칸 정도. 자, 이쪽으로 가면 전투를 하게 되고 위쪽으로 가면 자기 속성에 맞게 지형이 이제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이득이겠죠. 또 상황에 따라서 전투에서 땅을 뺏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리처를 이동을 시켜서 전투를 하면 장점은 뭐냐면 싸워도 뭐 통행료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옆에 두고 이동으로 시켜서 전투를 시키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땅 속성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저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연재는 사라졌지만 일단 저 타이거 비틀은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겠죠. 제 땅이 왔어요. 자, 일단은 드래곤플라이가 지금 왔는데 아이템은 사용을 못해요.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는 HP가 지형 효과까지 해서 총 60이나 됩니다. 그래서 30의 공격을 받아도 충분히 잘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템 쓸 것도 없이 그냥 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 드래곤플라이는 죽을 거예요. 필라 프레임이 40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먼저 받고 나서 다시 공격을 했을 때 드래곤플라이가 죽을 겁니다. 현재 달려있죠. 이렇게 카드가 사라지고 통행료를 내게 되겠죠. 자, 통행료를 냈습니다. 통행료가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입수. 홀리워드 6. 자, 이건 6칸 고정으로 가는 거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으로 가네요. 쓸 일이 없고. 저도 여기로 도착을 하게 되겠네요. 자, 일단, 큐어라고 해가지고, 대상 크리처 HP를 모두 회복합니다. 일단, 점프를 한 크리처가 있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주는 거 좋겠죠. 지금 30인데 50까지 올릴 수 있어요. 보통 1주를 하면 크리처들의 HP가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대신에 이 스펠 카드를 쓰면 한 번에 회복이 되는 거죠. 홀리워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파이터를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데 일단은 그냥 두겠습니다. 마력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죠. 자, 마나 스펠 카드를 꺼냈네요. 게임
자, 체크포인트라는 곳에서는 일단 그 제가 체크포인트에 도착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스펙 카드는 딱히 이쪽으로 도착하는 딱히 뭐 쓸만한 건 없어요. 자, 일단 입자를 제가 쓰겠습니다. Holy Word 6. 저 제가 이걸 쓰면 체크포인트로 멈추겠죠. 자, aim for the castle. 자, 요새 보너스라고 요새라고 해가지고 섬 말고 요새라는 곳이 있는데 요새에 도착을 하면 영지 커맨드를 맵 전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원하는 곳을 제가 갖고 있는 영지를 통해서 이제 크리처 교환을 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죠. 자, 지금 어차피 이것보다도 자이언트렛을 다른 카드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볼트가 있고 가스클라우드가 있는데 가스클라우드가 좀 더 땅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가스클라우드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땅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상대방의 순서입니다. 지금 뭐 아이템 카드가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저한테는 좋죠.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영지. 자 영지 이 땅을 좀 레벨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 마련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일단 레벨 4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4까지 올려도 한 230마력 정도는 남아요. 230 정도면 여유가 있는 겁니다. 토요일용은 상당히 비싸졌죠. 380마력이 됐어요. You've got a reward. Good luck to your next journey. 아, 레벨업 하네요. 이제 저녁 것도. 아이템 카드는 이제 코드가 두 개가 됐는데 일단 뭐 다이아트렛은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니 일단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싸게 걸린 곳에 라이벌이 여기에 오면 이때 홀리우드 워드 1을 쓰면 참 좋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일단 뭐 침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침략 들어왔네요. 코볼트보다 파이터가 더 세기 때문에 파이터를 일단 놓기 전에 이 카드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카드는 지금 그 필라프레임 크리처인데 그 방어형이라고 해가지고 방어형 크리처입니다. 방어형 크리처는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침략을 할 수가 없는 크리처라서 얘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일단은 파이터를 가지고 전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CPU는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 웃겨요. 파이터 공격력이. 자, 땅을 지금 두 번째 뺏긴 것 같아요. 뭐 저도 한번 뺏겼지만. 연세가 됐습니다. 자, 레더 아머라고 이 아이템 카드가 하나 나왔는데요. 얘는 방어할 때 좋은 아이템이겠죠. 반대로 방어하고 있는 측이 선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공격하는 쪽에 HP를 좀 올리기 위해서 사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있으면 방어하기도 좋은 거죠. 자, 일단은 주사위를 돌려. 자, 영지 커맨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섬에 도착했기 때문에. 자, 레벨을
자, 가스 클라우드의 레벨을 좀 올려보도록 합시다. 지금 가스 클라우드가 왜 땅을 잘 지키냐면, 데미지를 받을 때 스크롤 공격을 제외하고 받는 데미지를 반 정도로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스 클라우드를 잡으려면 힘이 60은 돼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최소. 근데 지역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역 효과를 올려버리면 그만큼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레벨업을 530마력이 있으니까 3까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걸리면 이제 돈을 많이 내야겠죠. 저걸 나한테? 어쭈 감히. 아, 이러면 이제 제 다이스가 1하고 3밖에 안 나와요. 잘 됐네요. 어차피 지금 쟤는 저기 걸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싸게 올려놓길 잘했습니다. 자, 일단 쥐가 공격을 해도 지금 30에서 15밖에 안 달죠. 데미지가 반밖에 안 들어와요. 자, 방어층이 강했다고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대요. 마력은 조금 여유가 있나 본데요. 자, 방어형 크리처가 하나 또 나왔네요. 일단은 굳이 뺏을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롱소트 하나를 버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뭐 이거 하나 던져주죠. 워롭스톤. 자, 저 선제 반지가 하나 나왔어요. 저 반지를 사용을 하면 무조건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선제 쓰더라도 굳이 뭐 쓸 수 없죠. 자, 반대로 제 카드 경우에는 지금 레드 아머를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있죠. 저게 방어형 크리처의 경우에는 HP를 올려주는 아이템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자체 HP가 높은 경우가 많죠. 자, 일단 뭐 아이템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망했겠죠. 자, 거대 쥐를 불태웠습니다. The defense was too strong. 계산을 해야 돼요, 이 게임은. 싸우려고. 자, 아직도 다이스가 1에서 3인데. 자, 일단은 30에 20이니까 50이죠. 그리고 여기 30에 20이니까 40이니까 뭐 이걸 가지고 롱소드를 달아줘도 돼요. 이 울프를 가지고도. 가격이 싸죠. 10마력밖에 안 돼요. 자, 한번 봅시다. 1이나 2나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 3이 나와 벌써. 어떻게 3이 나와요? 저거 다 피해가네. 일단은 크리처 하나를 놓겠습니다. 싼 맛에 놓는 거예요, 싼 맛에. Aim for the castle. 자, 아, 교환을 하네요, 드래곤 플라이로. 자, 슬로우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매직 볼트 한 방 쏴줘야죠. 지금 보면 이 드래곤 플라이가 HP가 20이기 때문에 이 매직 볼트는 지형에 관계없이 해당 크리처의 HP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땅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는 지금 드래곤 플라이 20이죠. 여기 하고 여기. 자, 드래곤 플라이한테 땅을 쏴보겠습니다. 자, 0이 됐죠. HP가 파괴되었습니다. 자, 수사위를 돌려. 아, 여기 바로 이쪽으로 오네. 자, 일단 방어형 아이템을, 아, 방어형 크리처를 또 두겠습니다. 자, 플라이. 저건 주사위 두 개를 돌릴 수 있는 스펠 카드입니다. 어, 많이 가죠. You've got a reward. Good luck to your next journey. 야, 레벨업 갑니다.
자, BGM이 바뀌었어요. 이 BGM이 바뀌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최종적으로 모아야 되는 그 마력의 절반 이상이 넘어가면 BGM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홀리워드요. 욕을 쓰면 일로 오겠네요. 근데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우니까. 자, 주사위를 돌리고, 자, 레벨업을 할지 지금 아니면 영지로 레벨업을 할지 아니면 코볼트를 줄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240, 150 남네요. 150 정도 되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마력도 좀 필요해요. 아이템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크리처도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마력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프리즈, 이 이제 스크롤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지형 속성에 관계없이 그 크리처를 공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건 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상황이 하나 나왔는데 라이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여섯 칸 가면 저 타이거 비틀 있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홀리워드 6을 라이벌에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6. 이러면 라이벌은 더 비싼 땅에 걸리겠죠. 컨트 세트라는 게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를 한번 써볼까요? 자, 영지로 여기 있는 캐릭터를 이동을 시켜서 좀 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이언트 벳이라고 있는데 이 탄이라는 크리처는 효과가 혼란 효과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이러면 전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침략을 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 그 혼란 효과를 넣어주기만 하고 빠지려고 하는 거라서 어차피 뭐 아이템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고 이제 뭐 레드 아머를 쓰겠죠. 레드아머로 쓰고 그럼 이제 강해지니까 제가 소드를 쓸 줄 알고 저 레드아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혼란 효과만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지금 저런 상황만 바르려고 저쪽으로 이동만 시킨 겁니다. 굳이 뭐 땅 안 뺏어도 상관없는 상황이었어요. 선제반지. 선제반지는 뭐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템으로 쓸 필요가 없는 그런 skeleton. Tiger beetle. 아, 게임 음악을 조금 줄일까요? 잠깐만요. 게임 음악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 정도 줄였으면은 좀 많이 줄였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전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을 쓸 필요가 없겠죠, 굳이. 스켈레톤인데 그 공격 아이템을 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최대 40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형 효과로 해서 40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올려놨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죠. 저 지형 효과는 전투할 때마다 생기는 거라서 굳이 회복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형 효과만 사라졌죠. 뭐 재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침략 쪽은 재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재생은. 자, 돈 많이 떨어졌죠 지금.
자, 이렇게 받은 돈으로 또 자, 땅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자, 영지 커맨드로 이 무속성은 어차피 땅에 속성을 올려도 크리처가 지형의 효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레벨업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자, 타이거 비틀의 레벨업을 5까지 일단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비싸지죠, 지금. 자, 봅시다. 자, 스펙 카드. 자, 이걸 여기서 지금 제가 뺏을 만한 땅이 지금 뭐 안 보이는데. 일단 뭐 홀리워드 1 카드는 이건 뭐 버리겠습니다. 뭐 굳이 당장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스펠 카드 이걸 한번 써볼게요. 대상 섹터가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크리처 카드 이외에 이게 아이템하고 그리고 스펠 카드를 없앨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써보겠습니다. 자, 라이번의 카드를 자, 이 뱀파이어링. 자, 이게 방어용으로 쓰이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서 이걸 좀 없애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0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죠. 자, 일단은 방어용으로 쓰이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아, 네, 안녕하세요, 케이케이님. 자, 영지. 영지로 레벨업을 시켜볼까요? 자, 어차피 얘도 속성이 안 맞고, 얘도 속성이 안 맞기 때문에, 플라 프레임의 땅을, 제가 지금 570마력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3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이 지금 다 높아요. 다 230 정도의 통행료를 갖고 있습니다. 패를 또 쓰네요. 파이터한테 쓰네요. 어차피 저 파이터는 크리처를 교환을 해주면 힘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호볼트. 자, 보면 아이템은 없었어요. 아이템은 못 써요. 그럼 힘이 30입니다. 그럼 어차피 못 잡아요, 저를. 자, 저도 굳이 지금 아이템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안 죽고 상대방 카드는 죽겠죠. 상대방 카드가 안 죽어도 침략 측이 안 죽어도 어차피 통행료는 내야 돼요. 못 이기면 뭐 어차피 통행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자, 일단 또 돌려봅시다. 아, 뭐 여기서 굳이 더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레벨업을 하기에는 돈을 다 써야 돼서 이러면 안 됩니다. 돈 좀 여유있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비싼 땅 다 넘어갔네. 아, 크리처 교환을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속성을 맞춰주는 플레이도 중요합니다. 자, 코볼트를 버리겠습니다. 이게 코볼트가 이게 속성 카드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라서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제가 바람 속성 카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보면 자, 아, 피가 지금 회복이 됐네요. 또 침략을 하면은 뭐 살아남긴 할 것 같긴 한데 12가 날았으니까 이제 한 16 정도 남겠네요. 자, 일단 제 카드 뭘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가 풍 속성으로 뭐 놀만한 것도 없고 그냥 넘어가야겠네요. 아, 그냥 넘어가긴 아까운데. 자, 일단 뭐 잡아봅시다. 그냥 영지로 넘어가서 영지로 넘어가서 자 봅시다. 일단 스크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크롤을 쓰면
지금 자이언트 벳의 HP가 30이고 지형이 플러스 10에서 40인데 저 그 스크롤 공격의 효과는 그 공격력이 30이에요. 그러면은 지형 효과 필요 없이 저 크리처의 HP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아론키가 이거일 것 같은데. 자, 스크롤 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혼란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자, 죽었으니까 뭐 사라졌겠죠. 자, 봅시다. 요번에는 아, 굳이 여기 또 자, 지금 바꿔줄 적어도 없는데 파이터는 공격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아깝고 타이거 비틀 이것도 안, 이게 속성마다 제일 안 좋은 카드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그 시리즈들이에요. 얘들이. 얘 또 스크롤도 못 써. 곤충이라서. 자, 일단은 일단 뭐 할 게 없으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야, 또 왔어. 고블린이 왔어요. 고블린 잡지도 못할 것 같은데. 다른 카드를 써도 되는데 굳이 고블린 썼을까? 자, 뭐 어차피 안 죽으니까 아이템 안 쓰겠습니다. 안 죽으면 아이템 쓸 필요는 없어요. 어, 죽는구나. 아, 응원을 받았어요. 응원. 원래 그 고블린의 힘이 20이었는데 바로 옆에 라이번의 땅이 있었죠. 옆에 땅이 있으면 그 땅이 힘을 받아가지고 힘이 10이 올라갑니다. 제가 그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 체인메일. 자, 더 좋은 게 나왔으니 얘는 버려야겠죠. 자, 일단 돌려봅시다. 아유, 자꾸 1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어차피 버려야 될 카드니까 이거 하나 놓읍시다. 자, 비싼 땅 또 걸렸네. 어차피 못 이길 텐데 또 걸렸네요. 이렇게 보면 CPU가 참 불쌍해지기도 하고. 자, 저는 굳이 뭐 아이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죠. 그리고 스켈레톤도 살아있어요. 다만 이제 통행료를 내야 되죠. 와, 1500마력. 거의 게임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마력이 부족하면 이렇게 땅을 팔아야 돼요. 자기 땅을. 이게 현금 부족하면 이제 자기 땅을 매각해야 되듯이 땅 다 파네요. 와, 이거 뭐 진짜 다 파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해. 와, 땅을 다 팔았어. 저기 한번 걸렸다고. 와, 부루마블에서 서울 걸리는 느낌? 자, 성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고리건도. 자, 일단 주사위. 아유, 2밖에 안 나와. 자, 일단 뭐 어차피 게임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저런 거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의미가 없죠. 어차피 저는 지금 총 마력치가 지금 6,500이에요. 보통 5,000까지, 여기 스테이지는 5,000까지 모으면 되는데 지금 한참 넘었죠. 자, 이렇게 하면 게임이 완료가 됩니다. 자, 크리처도 회복을 한다고 나와 있죠. 자, 목표 달성. 자, 목표 달성. 자, 훌륭하십니다. 애니타임이 완벽한 승리였군요. 이 녀석의 힘은
아니야, 내가 카드를 너무 아껴서 쓰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카드가 지금 첫 스테이지라 좀 쉬운 것만 나온 거죠. 이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빡이 쳐요 진짜. CPU도 이게 지금 웃긴 게 주사위가 그 이 게임을 만든 오미야 소프트라는 곳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이 주사위는 CPU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스토리 모드가. 그래서 지금은 스테이지가 가장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쉽게 나온 것 같아요. 방금 전의 싸움, 그리고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강력한 기운. 당신이야말로 제가 찾던 섹터임 틀림없습니다. 부디 제게 힘을 빌려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과 화면이 나오고, 자, 7000골드. 마지막에 저기 성에 돌아오면서 급여 받으면서 돈이 더 올라갔죠. 자, 돈이 이렇게 한 방에 의해서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중간중간 보면은 제가 조금 딸렸었던 부분도 있고. 자, 절약북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북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라이번도 스토리 모드의 처음이라서 뭐 이제 절약이라고 해가지고 싼 카드들만 나왔는데 나중에 같이 나와요, 다른 CPU들하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 무서워집니다, 쟤도. 자, 뭐 이렇게 나오죠. 마력, 토지, 호구. 토지 가격이란 게 있고, 마력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토지는 토지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토지 가격이겠죠. 자, 통행료 수입 6번 받았고, 저는 한 번도 안 냈네요. 자, 전투는 이제 4번 침략을 했고, 승리는 3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자, 1주 5회. 영지에는 9개, 1개. 자, 리플레이를 저장하겠습니까? 데이터 용량은 21kg. 리플레이 데이터 용량은 왜 이렇게 적지? 자, 뭐, 자, 이거는 라이번. 자, 일단 저장을 해주고. 자, 이렇게 스테이지가 한번 끝나게 되면 랜덤하게 이 카드들을 받습니다. 꼭 크리처만 받는 게 아니고, 크리처도 받고, 아이템도 받고, 스펠도 받아요. 여러 가지를 받아요. 자, 보면은 어떤 카드를 받았는지 봅시다. 메피스토 텔레스. 자, 디아블로2에 자주 나오던 그 메피스토랑 동일 인물이라고 봐야겠죠. 인물? 인물은 아니겠지. 뭐, 악마긴 한데. 자, 스펠이나 영지 능력으로 파괴되면 그 효과를 사용한 자는 200골드의 마력을 잃는다. 자, 영지는 스펠이나 영지 능력으로 파괴가 된다. 어떤 능력으로 저 크리처를 파괴를 시키면 쟤를 갖고 있던 사람은 200골드의 마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써야겠죠. 이게 뭐 그렇게 카드가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그리고 마력을 보면 이 크리처를 사용하려면 50이라는 마력이 필요하면서 추가로 카드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카드를 하나 더 버려야 저 메피스토 텔레스라는 카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교활한 악마. 자신이 파괴될 때 적의 영혼 중 일부를 빼내 마귀로 돌아간다. 그거를 이제 마력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윌 오더 위스프. 자, 아이템 제한이 있고, 후수입니다. 후수. 그러니까 이게 후수라는 게 선제의 반대말인데, 침략을 하더라도 공격을 나중에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공격 성공 시 자신의 남은 HP 곱하기 2의 마력을 상대 섹터에게서 빼앗는다. 그러니까 내가 전투가 끝나고 나서 남은, 그러니까 사용한 쪽에 그 윌 오더 위스프 크리처의 HP가 한 30이 남았다. 이러면은 60의 마력을 그
땅 주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상대 싸운 상대의 마력을 뺏어 오는 거죠. 이게 방어형 크리처로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HP가 높기 때문에 어차피 방어 쪽은 후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그 땅을 많이 올려놓고 얘를 두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바이어스 아이템 제한. 예, 상대를 파괴했을 경우 전투가 일어나 터지는 물속성의 지형이 된다. 예, 뭐 땅속성이어도 물속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대신에 이런 카드는 비싸요. 비싸고 기존에 물속성의 땅도 두 개나 갖고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맵이 넓은 곳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못 쓰는 그런 크리처 카드죠. 자, 엘거스피어 방어형 영지. 영지라고 해가지고 30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엘거스피어라는 땅을 지나갔을 때 영지 커맨드를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러면 저 크리처의 능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능력을 사용하면 자신의 맥스 HP가 10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형의 효과를 올리는 것도 올릴 수 있는데 저 맥스 HP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 저 엘거스피어가 지나간 곳이면은 저 크리처의 HP를 늘려서 방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자, 페이트 영지. 얘도 영지 커맨드가 있네요. 자, 사용자는 카드를 한 장 뽑는다. 전투에서 파괴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카드를 한 장 뽑는다. 카드를 추가적으로 뽑아주기만 해주는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자, 굳이 이걸 영지 커맨드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써야 되는 경우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가 부족할 때, 이럴 때 쓰면 좋겠죠. 자, 래쉬 방어형이네요. 얘도 방어형 많이 나와. 전투 종료 시 영지의 레벨이 1 오른다. 이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자기가 죽으면 상대방의 영지의 레벨을 올려주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데, 내가 저걸 저 크리처를 가지고 방어를 성공을 하면 자동적으로 레벨이 1 오르니까 돈을 아낄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제 그만큼 HP가 방어형인데도 40밖에 안 돼요. 보통 방어형이라고 하면 50, 60 이 정도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40밖에 안 돼요. 얘는. 자, 그리폰. 그리폰 뭐 딱히 특별한 능력은 없는데 대신에 50, 50 힘이 50이고 HP 50 높죠. 그리고 골드도 한 90 정도 돼요. 대신에 이제 배치를 하는 곳이 땅 속성의 위치는 제한을 못하고 스크롤도 사용을 할 수가 없네요. 자, 마스터 몽크. 자, 뭐 지금 보면은 힘이 20이고 HP가 50인데 자, 선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아이템을 사용을 하지 않을 시 ST가 플러스 30이 되고 HP가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이게 좀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방어형일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남의 땅을 침략을 할 때 이때 좀 잘 쓰일 수 있는 카드인 거죠. 자, 그리고 HP가 중요한데 HP 30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0. 그래서 공격을 한번 받고 나서 만약에 한 20 정도가 남았다 아니면 뭐 30 정도가 남았다 이러면은 이제 다음번에 싸울 때 HP가 30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쓰기 싫어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카드는 좀 잘 봐가면서 써야 되는 카드예요. 침략을 할 땐 좋습니다, 이 카드는. 뭐 롱소드는 이미 갖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로 받았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됐죠. 자, 대부분 크리처 카드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종료를 하고, 자, 메달
메달이라는 게그 플레이스테이션 4의 트로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의 뭐라고 해야 되지? 업적? 네, 업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업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메달을 하나 받았습니다. 좀 전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리건이라고 합니다. 재미나이. 뭐좀욕 같은데 말이. 지금 재미나이. 북편집을 해서 카드를 교환해 본 것도 좋겠습니다. 자, 굳이 이건 뭐들 필요는 없고 일단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자, 원래 게임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그 자동으로 북을 50개, 그 카드를 50개를 갖고 있는 거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받은 50장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택을 할수 없는데, 지금은 이제 추가로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신규로 북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복사를 하는 것도 좋겠죠. 이미 갖고 있는 거에서. 이름을. 자, 일단 여기를 깬 듀난이라고 해야겠네요. 듀난, 이 북을 가지고 듀난 지역을 이겼으니까 복사를 하나 해서 듀난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럼 듀난이라는 북이 하나 생겼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게임을 들어갈 때 어떤 북을 가지고 싸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북을 편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카드 잔뜩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제 전체 카드예요. 전체 카드를 가지고 여기서, 자, 어딨니? 피가 아니야. 자, 일단 쓸데없는 카드는 좀 빼고 필요한 카드를 좀 넣겠습니다. 고블린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고블린 너무 약해가지고. 자, 엘거스피어 얘도 조금 넣어주고. 드워프 카드도 있었네요. 그리고 우드포크, 래쉬도 넣읍시다. 래쉬도 넣고 풍속성도 하나씩 일단 넣어줘야겠죠. 아까 풍속성이 없어가지고 풍속성 땅을 가도 이렇게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뭐 이런 거는 좀 빼주고. 좀 약한 것들은 좀 빼줍시다. 이런 코볼트 같은 거. 그리고 가스 클라우드는 좋죠. 그리고 고블린도 뺍시다. 고블린이 돈이 안 들어서 좋긴 하지만 너무, 그런 거는 이 자이언트 렉 같은 걸로 있어도 좋아요. 어차피 HP 30은 너무 높지도 않고 굳이 저런 카드를 쓰자니. 자, 일단 보고, 그리고 공격 뭐 이런 것들 다 넣고, 다 들어가 있고, 페인트도 하나 넣어줍시다. 지금 물 속성 카드가 한 장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 카드를 쓰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선. 얘도 그렇고, 얘도 굳이 힘이 40이긴 하지만 미노타우로스를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라면. 자, 보면 51장. 지금 카드 위에 보면 51장 써져 있고 50장 초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장을 빼야 돼요. 50장을 딱 맞춰서 넣어야 되는 게이 게임의 룰입니다, 룰. 자, 어떤 카드를 빼면 좋을까요? 플라이. 큐어는 뭐 일단 뭐한장
가지고 있고 어차피 이건 나중에는 안 쓰거든요. 큐어는 거의 안 씁니다. 어떤 카드를 빼는 게 좋을까요? 울프 파이터는 안 돼요. 파이터는 공격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이언트 레스를 하나 뺍시다. 자이언트 레스를 하나 빼고 자, 일단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아, 이거 아니고 자 부적용 적용. 자 일단 이건 새로운 북이 됐어요. 자, 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방송 종료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스토리 모드 하나당 하나씩 진행을 할 거예요. 스토리 모드 하나당 영상 하나씩.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더 모드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장을 먼저 해줘야겠죠. 저장 해주고 아마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런 곳에 사람이 상인 행상이 있는데 이 숲을 지나던 중 이곳을 무대로 하는 산적에게 신마차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목숨만은 어떻게 거졌습니다만 진마차에는 기운한 마을 사람들한테 거둔 돈으로 산 새로운 곡식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을 별나치 없군요. 안심하시기 여기 애니타임님에게 산적은 아무 난 산적 무서운데 자꾸 나한테 물어봐. 산적 수령은 카드를 사용해 마모를 불러낸단 말입니다. 그렇지. 자 셉터가 틀림없습니다. 셉터가 그 크리처를 소환하는 그 사람을 셉터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이 세계에서는 자 이렇게 생겼네요 맵이. 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쪽 섬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